여수가 유치 전에 뛰어든 정부 복합리조트 사업의 공모가 오는 27일 마감됩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던 부산이 공모를 포기했는데 외국인 투자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바다에 사는 송어를 육상에서 연중 양식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고흥의 양식장에서 출하돼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떠올랐습니다. 광양항과 일본 시모노세키 항 사이를 운항할 호화 카페리 선박의 구매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선사 측은 다음 달 하순쯤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2월 말쯤 정식 취항할 계획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0여 년 만에 공식 개관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개관식이 열렸는데 아시아 문화의 창이 되겠다는 포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 복합리조트 사업의 공모가 이틀 후 마감됩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던 부산이 공모를 포기했고 인천 역시 외국 자본의 투자 철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남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곳당 투자 규모 1조 원 이상, 카지노와 호텔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은 올해 초 정부 발표 이후부터 전국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에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던 롯데그룹이 외국인 투자 유치 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 전국에서 사업 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0곳이 넘는 외국 투자 자본이 참여를 검토하며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던 인천도 대다수가 투자 의사를 철회한 상황. 경남 진해와 전남 여수도 아직까진 외국인 투자자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복합리조트 공모 참여가 확실시되는 곳은 인천 한 곳에 그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공모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5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복합리조트 공모 자격으로 내걸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투명한 사업성과 함께 심사기간 최소 570억 원에서 최대 2,800억 원 정도를 예치해야 하는 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공모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들은 외국인 투자자를 붙잡기 위한 막바지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바다 송어를 육상에서 연중 양식하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어민들은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해졌고 소비자들은 싱싱한 송어를 사계절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얼음 팔뚝보다 큰 물고기가 양식장에 가득합니다. 지난해 가을 들여온 바다 송어입니다. 어른 손바닥 크기만 했던 치어들은 1년 만에 이렇게 최대 4kg까지 성장했습니다. 냉수성 어종인 바다 송어는 수온이 내려가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만 길러왔지만 지하 해수와 순환 여과 방식을 이용해 육상 양식에 성공하면서 연중 출하가 가능해졌습니다. 연간 3만 톤에 달하는 수입 연어로의 수입 대체와 국내 송어 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위해서 내수면과 바다 양식 어가들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길러진 바다 송어는 최근 광주와 부산 지역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20톤이 출하될 예정이고 대형마트 입점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킬로그램당 11,000원에서 13,000원. 수입산 냉장 연어와 비슷하지만 신선도와 식감은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식감도 좋고 맛도 담백하다고 합니다. 판매가 더 확대되면 소득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연어과 어류 가운데 대서양 연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 규모를 가진 송어. 특히 중국 지역 소비가 크게 늘면서 수출 품목으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항과 일본 시모노세키항 사이를 운항할 카페리 선박의 구매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광양라인 주식회사는 광양 일본 시모노세키항으로 갈 카페리 선박으로 파나마 국적의 카페리 선박 그랜드 스프링호를 구매하기로 하고 지난 23일 중국 측 선사와 선박 구매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라인 주식회사는 다음 달 하순쯤 정식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1월 중에 인수하고 최종 점검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정식 취항할 예정입니다. 그랜드 스프링호는 3만 톤급으로 선박 길이 192m에 최대 속력 21노트, 최대 승선 가능 인원 696명이며 화물도 300TEU까지 선적이 가능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여수시 중림지구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나섭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개발공사 이사회를 열고 모두 3천억 원 규모의 여수시 중림지구 택지개발 사업권을 승인했다며 내년 1월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본격적인 택지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산하 공기업인 개발공사의 중림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개발 면적만 112만여 제곱미터로 여수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에 택지개발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 플랫폼을 지향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0년 만에 공식 개관했습니다. 오늘 열린 공식 개관식을 통해 아시아 문화의 창이 되겠다는 커다란 포부를 보였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예수극장의 거대한 유리문이 열리자 아시아 국기들이 수놓인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앞으로 아시아 문화의 창이 되겠다는 포부를 담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역사적 첫발이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입니다. 아시아 문화를 세계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표적 기관이 될 것입니다. 공식 개관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중앙아시아 문화장관 등 국내외 문화계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로 힘차게 뻗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공식 개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입니다. 연면적 1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문화전당은 국내 최대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 복합 문화시설을 처음으로 전면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식 개관을 기념해 세계적 석학의 특별 강연이 이어지고 한국과 아시아 각국의 문화 교류와 협력도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부가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를 또다시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22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와 특화시설, 국제관 등의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와 매입에 나설 민간 투자자를 공모합니다. 이번 민간 공모에서는 10년 동안의 장기 임대나 매입 대금에 대한 5년 무이자 분할 납부와 함께 국제관의 경우 임대료 일부를 수익에 따라 낼 수 있는 러닝 개런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지난 민간 공모에서 해양 레저 구역에 대한 23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성사된 바 있습니다. 여수 돌산 진모지구에 460억 원대 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유치가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유치를 위해 시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한 뒤 예결위 소속 의원들에게 돌산 진모지구의 입지 여건과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센터 유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용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유 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는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으로 문광부가 전국 공모를 통해 한 곳에 자치단체를 선정해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노동 여건을 보장하고 관련 실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의회에서 통과된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청소년들이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전남도 소속기관이나 민간단체와 협력해 청소년이 노동과 관련해 피해를 볼 경우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 3년마다 근로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바른길 찾기 공청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순천시의회 의원들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고재경 부의장,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추진위원회 등이 참석합니다. 순천시의회에 두고 있는 순천대 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발족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진행되는 순천시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할 모니터단이 출범했습니다. 순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2015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은 오늘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다음 달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의회 활동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단은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으로 각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해 발표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의원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여수 망마운동장 게이트볼 구장에서 열렸습니다. 경로 주간을 맞아 올해로 16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한노인회 여수지회 주관으로 22개 팀 250여 명의 게이트볼 선수가 참여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특히 게이트볼 경기뿐만 아니라 푸짐한 경품과 함께 점심까지 준비돼 대회에 참석한 노인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44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쯤 순천시 남정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이 잠든 틈을 노려 안방에서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상습 절도 혐의로 실형을 살다 지난 2월 출소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정구 경기 사상 최초로 광양 출신의 주옥 선수가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광양 출신 NH농협 소속 주옥 선수는 2012 아시아 선수권 대회, 2013 동아시아 대회,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 이어 지난 21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5회 정구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해 세계 정구 사상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순천시청 정구부 김동훈 선수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5회 세계 정구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복식 은메달과 단체전 공동 3위에 입상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영호남 상생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영호남의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동서화합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지역사회 갈등 해소 등에 기여한 대학생이나 관련 분야의 공적이 있는 사람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전남과 경북에서 각각 5명씩 1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은 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